존경하는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노무현이라는 인물에게 매료되어 고3 때 노사모 가입으로 정치를 접하게 된 청년위원회 전문가 전직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노성철입니다. 저는 제 옆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들의 대표로 이번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청년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저 또한 정치권에서 주류를 이루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정치는 화려한 이력보다 진정성 있는 깊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 공감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줘야 합니다. 지난 2년 저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최초로 시행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제 옆에 있는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후보 후배들 그리고 시당 동지들과 함께 성과보고서만 9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은 청년 당원 동지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하며 성과를 내었습니다. 전국 청년위원회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기존 청년위원회에서 해왔던 일들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고 검증되었고 함께할 수 있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섯 가지 구체적인 비전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진짜 민주당 청년을 키우겠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청년 연설 대전을 정착시키고 14기째 이혼 청년 정치스쿨의 규모를 키우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모든 시도당 청년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민주연구원, 정책위 등 당의 주요 기구와 협업하여 민주청년학교로 개칭해 청년 인재를 기르고 키우는 곳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역의제를 발굴하여 지방소멸을 해소하는 지역의제 발굴단은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 청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역사를 바로잡고 무도한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뉴라이트 친일사관을 타파할 역사 정상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타락한 집권세력의 역사의식을 바로잡겠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를 감시하고 잘못된 역사의거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검찰 독재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청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당원전을 신설하여 자유로운 청년 당원 활동을 보장하고 각 지역 청년위원회와 시도당 청년위에 예산 권한을 넘겨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지도부에 반영되도록 자유로운 토론을 열어 청년 당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세계 여러 정당들과의 교류를 정례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열정폐해를 강요하는 정치 문화를 타파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 당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당직자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문화를 개혁하겠습니다. 각종 회의와 간담회에 참석하는 당원들에게 참석수당과 편의 제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과 더 가까워지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외 지역위원회 후원의 개설과 지구당제 부활을 앞장서며 각 지역 예산의 10%를 청년위원회에 배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위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발빠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책 중심 기구를 설치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담론을 구성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연구소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별도의 연구원을 두어 청년 정책을 직접 다루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설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2024년 서울시당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연설 대전을 개최하여 약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신청하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통해 청년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울뿐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닌 우리가 아프지 않을 방법을 진보 정당답게 정치적 해법으로 함께 찾으려 합니다. 저 또한 돈을 벌기 위해 학업을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20대는 치열했고 30대는 더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 청년 정치 또한 치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당원 생활을 시작하고 일반 당원, 권리당원, 청년위원, 지역청년위원장, 기초위원,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단계별로 거치며 성장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힘과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지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랜 유대관계를 통해 공감하고 서로 기대고 울고 웃으며 어떨 때는 명분이 없어도 마음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저 또한 오랜 시간 청년 당원 동지들과 함께했습니다. 인재 영입은 대체 가능하지만 당에서 키운 육성 인재는 대체 불가능하며 육성 인재의 성장은 평범한 당원들의 비전이 되고 더 큰 애장심과 동기부여가 되며 곧 당의 원동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무도한 정권에 맞서 그 원동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 지방선거, 2027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 그리고 2030 청년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 부족했던 0.7%, 영남권 출신인 저 노성철의 전국 청년위원장 당선으로 전국 정당으로 뻗어나가며 그 0.7%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민주정부 4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2030 세대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 누구나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정당, 민주당이 더 진보하길 바란다면, 대선 승리를 원한다면, 세상이 바뀌길 바란다면, 당에서 육성한 인재가 단계별로 성장하여 전국 청년위원장이 되어 청년들과 동행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게 민주당의 유리천장을 깨고 또 다른 진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경선 룰이 결정된 게 없기에 지난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서는 전국 대의원은 온라인 투표, 권리당원은 ARS로 진행하며 투표하고 싶어도 전화를 못 받거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투표를 못하는 권리당원들이 많았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로 뻗어나가는 이 중대한 시기에 투표인 만큼 투표 자격 요건이 되는 45세 이하 모든 청년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게끔 하여 이번 경선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첫 목소리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이 가진 욕심만 믿는 이 기성 정치판에서 더불어민주당에는 살아있는 청년 정치가 있음을,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도전과 변화라는 가치를 저 노성철이 이번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철저하겠습니다. 노성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